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까지 키보드 이벤트로 하고, 그 다음 화면 제한도 여러분들 거는 방법들도 설명을 드렸죠. 자,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제 이따가 코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직접 하는 것보다는요. 자, 그래서 이벤트 타입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전번에는 이제 키보드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버튼을 이제 다운한다. 한마디로 이제 클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어떤 키를 누르던 여러분들이 버튼을 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벤트가 적용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벤트 포스, 이게 포지션입니다. 이벤트 포지션이 이제 0, 그 다음에 1,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X좌표하고 Y좌표가 이 이벤트에 의해서 적용이 돼요. 저장이 된다는 거죠. 예,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저장된 것을 이제 이미지에 있는 그 위치 정보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좌표하고 Y좌표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운데로 이제 배치가 된다는 소리죠. 여기를 만약 클릭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조금 움직이겠죠? 예, 움직이겠죠? 아무튼, 잡고,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X좌표하고 Y좌표가 0하고 1이라고 하는 곳에 별로 저장이 된다. 그리고 그 좌표들을 우리가 이미지에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그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우스가 이제 모션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마우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S좌표하고 Y좌표가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면 안 되겠죠. 마우스가 그냥 클릭할 때는 이미지가 처음에는 이제 따라오겠죠. 이미지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다시 이제 클릭을 하지 않고 움직이기만 한다면은 이미지는 따라오질 않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안에 하나의 이벤트를 다시 적용을 해야겠죠. 추가로요.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버튼이 말 그대로 눌러졌을 때, 그렇죠. 버튼이 왼쪽 키죠. 왼쪽 키. 그러니까 버튼스라고 하는 것들도 0이라고 하면은 왼쪽 버튼, 그 다음에 또 2라면 오른쪽 버튼, 이렇게 이벤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이었을 때, 2죠. 눌러졌을 때 발생을 한다. 이게 마우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눌러졌을 때 어떤 것이 발생한다? 동일하죠. 동일하게 이미지가 거기에 대해서 X좌표하고 Y좌표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그냥 그대로 예, 컨트롤 C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게임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한 것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키보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따라오죠. 예, 한번 이미지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무브먼트가 좋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했을 때뭐 키보드로 게임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우스를 끌어당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형태는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와우, 뭐, 룰,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캐릭터들을 계속 움직이면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때는 요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벤트를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이미지는 나중에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무브먼트 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벤트들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요런 이벤트도 여러분들 강의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